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은 세상이라고는 끝도 없는 함정 같은 세월 속에서 그저 태어나서 깊은 바다를 건너다가 묵건너고 죽고 하듯이 이렇게 죽어가면서 인생이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사용하고 그래서 나는 얻었다 하나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네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빈손돈 허상이 될 것이며 그 영혼은 예수 몰라 세속적으로 살았던 그는 뜻밖의 사건인 지옥이라는 절망적인 곳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면 참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끔찍스러운데 또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는 영적인 법,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절대적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있는 룰을 알지 못해서 자행자재하며 방종하고 자기 방종을 방임하며 그것을 즐기다가 나는 그리도 예수 믿었으니 라고 하면서 영혼은 죽어 사망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육신이 끝나는 순간 지옥 가면 내가 지옥 소리를 듣고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었는데 나는 왜 지옥에 왔나? 그러나 지옥 가서 바로 그 사실을 발견할 때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신앙 생활을 속았구나. 영적 생활을 속았구나. 라고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이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나는 어찌할 것이냐 라고 생각할 때 오늘도 제가 그 생각을 해가면서요 그냥 나도 모르게 소름이 확 끼치면서 계속 나를 성찰하고 또 쳐다보고 또 바라보고 또 생각해가면서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요 사실이요 그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 사람은 법을 위반해도 법이 잡아갈 때까지 내가 무잘못했소? 전혀 모릅니다. 법이 잡아다가 너는 이런 잘못했어? 난 몰라서 그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몰라서 그랬어? 할 수 없지 하고 놔주지 않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되느냐 저는 생각해봤어요. 야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듯이 성경을 아마 유치부 때부터 그렇게 66권을 공부해서 시험 치려고 한다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까. 근데 성경을 몰라서 우리가 겁이 없어. 성경을 몰라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조차도 몰라. 성경을 몰라서 아무리 심판한다 해도 심판이 두렵지 않아. 왜 그러냐? 뭐 심판도 모르고 지옥 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오면 천국 가는 걸로 아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그러니 신앙생활을 잘 가르쳐줘도 듣지 않아. 성경 속에 기록해서도 읽지 않아. 읽어도 들어도 들은 대로 읽은 대로 행동하지 않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것을 보면 우린 지옥 갈 수 있다고 하는데도 이 초유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방심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야, 마귀의 수작은 어마어마하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감쪽같이 속여가면서 남을 알아 하도록 무지하게 살아가게 하는가? 난 안타까움이 있지 않느냐? 그거죠. 있지 않느냐? 오늘도 내가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지옥 가면 아무 의미 없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잣집 무덤에서 얻어먹던 나사로 같은 거지일지라도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 지옥 가는 것은 의미 없어.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야. 필사적으로 이겨야 되는 거야. 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든 단계를 다 이겨야 돼요. 아무리 기도하자기도 해야 돼. 해하고 말고 안 해. 왜냐? 마음은 원인데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끝까지 못하게 하거든요. 끝까지. 예, 왜 그럴까요? 근데 그게 마귀 역사인 줄 아냐? 전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보세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구체적인 내용이 내 심중의 생각부터 내가 하는 언행심사부터 모든 행동을 어떻게라고 다 성경에 정확한 교과서처럼 말씀 주셨는데 우리는 상관없거든요. 거기에 별로 관여하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왜 그럴까? 근데 나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오지. 마귀 역사야. 그러면 좋은데 이래서 저래서 어쩔 수 없어? 그럼 당신은 이래서 저래서 어쩔 수 없어? 하고 만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마귀 역사에 완전히 장악. 그런 일을 만든 마귀의 변호자가 되고 말아. 그게 누가 한 짓이냐? 마귀 역사가 한 짓이다. 그 어떤 사람? 사사건건이 목사님은 다 마귀 역사라고 하십니까? 예,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은 사사건건이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마귀 역사예요. 근데 왜 이어려고 했는가? 응? 마태복음 24장 7절 이하에 뭐라고 했느냐? 예. 민족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큰 재난의 시작이 온다. 예, 그리고 그 뒤에 예, 너희를 사로잡아주고 죽이겠으며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한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뭘 견디고 자시고 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 자, 기도해라. 하고 싶은데 못하기하는 자와 싸워 견딥니까? 많잖아. 뭐 견디고 자시고 있어. 예배 시간 잘 지켜라. 뭐 견디고 자시고 있어. 뭐 상황 형편이 그래서 그런 걸 뭐 못 시키는 걸 뭘 견디고 자시고요, 그게. 여러분은 한 번도 견뎌본 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면 이수렴은 그럴 겁니다. 사랑이 식어져. 사랑이.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나? 아니요. 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죽는다 이 말이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랑을 받아들여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식어진다. 나는 아주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나는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아유 제 영혼도 사랑하지 못하는 주제에 누구를 사랑합니까? 응? 이런 제 영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전도 오는 거 봤어요. 이웃 영혼 사랑하는 거 봤어요. 제 영혼 사랑하지 못해요. 이웃 영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기독교는 끝나는 거죠. 뭐. 어? 그럼 기독교는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응? 얼마나 안타까우냐. 근데 여러분들은 다 그런 것들이 다 끝까지 견디고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기 전에 이미 다 이미 패배하고 지고 무너지고 무슨 싸우고 자실 게 있어. 무장 해제해버리고 그냥 뭐 무슨 싸우고 자실 게 있어. 그냥 점령에 들어오면 그만이지 막구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뭘 그냥 이렇게 내 자유인데 그러십니까? 어떻게 먹었어? 자유라는데. 응? 어떻게 마귀는 저 죽는 자유를 주나? 어떻게 마귀는 저 지옥 가는 자유를 주나? 근데 나는 그 자유를 내 자유로 알고 받아들이고 스스로 멸망을 자처한다. 자유가 준 것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진리가 자유 여러분 자신이 뭐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응? 예배위원들이 자리 이쪽 여보시오 내가 여기 앉고 싶은데 뭐 이 사람들이 무슨 순종이 있으며 질서가 있으며 여러분들이 무슨 뭐 끝까지 견딜 필요가 있으며 벌써 무너진 사람이 뭘 무너지고 싸우고 무슨 자유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 한국 교회는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하면서 그때 기독교인이라는 표를 잘 못 낼 때요. 왜냐? 6.25 사상 500년, 불교 사상 470년, 7년 동안이나 전통을 갖고 내려왔죠. 외종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 응? 생각 한번 해봐. 응? 그 시대 예수 믿는다. 그런데 이승만이 이제 500년 말에
선교사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를 따라다니다가 왜 따라다녔느냐? 예수 믿으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오. 영어 공부하려고 따라다녔어. 그 선교사가 영어 공부하려고 따라다니다가 그가 고등 황제한테 대적함으로 인해서 한 성과목에 갇혀서 다 잊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앞에 놓고 선교사가 성경 갖다 줘서 그걸 읽으면서 그것도 그냥 읽은 게 아니오. 큰 칼 차고 예 묶여 가지고 이러고 옆에 뒤에서 보고 성경 한 장도 넘겨다 있고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한동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들이다. 이상재 씨 같은 사람들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그때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때지 그때. 그래서 그때 예수 믿을 때 목사님 구경하기가 힘들었지. 목사님 어디서 구경이요? 그럼 그리고 교회가 어디가 별로 있는가? 별로 없지. 예. 제 기억으로는 우리 동네에서 내가 태어나니까 교회가 한 개 있었어요. 예. 그 교회고 내가 어려서 그냥 따라다니던 엄마 따라다니던 교회고 두 개밖에 난 그때 그 교회는 있지도 모르고요. 그때도 집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까? 그냥 초가집 헐고 양철 이렇게 양철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가 함께 복이 나옵니까? 저 가운데다 치고 여자는 저 왼쪽 남자는 오른쪽 아래에서는 여자는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그게 앉아서 강대상에서 목사님은 가운데 그 양쪽에서 쳐다보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목사님 한 말씀 딱 하면 그게 법이야. 그게 법. 누가 이유를 다루? 누가? 그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자,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처음에 다니던 교회, 그 교회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근데 교회가 이 양철집이에요. 그냥, 예, 그냥 일반 초가삼관 집을 그래서 맺는 거. 이 동네가 몇 호냐? 약 300호가 내 기억으로 300호. 동네가 굉장히 큰 동네죠. 이 집은 주일학교 학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 이 교회는, 이 동네는. 그런 동네였었어. 여기서 이 목사님께서, 자, 앞으로 교회가 넘어 부흥되고 앉을 자리가 없고 교회 교인을 유지할 수 없으니 이쪽 길에 있는 이쪽 사람들은 여기다 지교회를 세울 테니 이리 가세요. 이쪽 길에. 그 한마디에 왜 우리는 그리 가야 합니까? 아니 왜 분교회를 두고 목사도 없는데 거기 가서 누구한테 설교 들으라고 가라고 합니까? 한마디 않고 그 말씀 한마디 딱 떨어지는 순간에 이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있느냐? 없어. 집사님 한 분이 그저 밭에 잡초 뽑다가 3일 4번 와서 성경 도저 읽고 뭐라고 하시는지도 몰라. 그러고 끝내고 가고 또 없어 여기는 아무도. 그 집사님 한 분이 성경 읽고 그러고 근데 이리 가라고 한마디 하는 순간에 다 이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담임 목사의 성경적 목회 방침에 복종하느냐? 예, 개인 윤석전 얘기는 복종 안 해도 좋지만 성경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운영하는데
복종하느냐? 우리 교회도 안 하거든요. 안 해요. 아, 복종한다면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죠. 아, 복종한다면 그럼요.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느냐? 다 안 하니까 그래도 되는 교인들이 됐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이야.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오지 않았어. 너희를 세상을 구원하러 왔어. 그러나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가 있으니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렇게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 들었어 그들이. 안 들어. 안 들은 결과 그들이 목숨이 끝나는 순간 그들의 영혼이 어디가 있겠는가. 2000년이 넘는 세월을 지옥에서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소름 끼치지 않아? 소름 끼치지 않느냐 이 말이오.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갑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 교회 지체라고 했어 성경에. 그럼 몸이 가는데 지체인 팔이 안 갑니까? 안 간. 몸이 가는데 눈이 안 따라갑니까? 눈이 가는데 몸이 가는데 손가락이 안 따라갑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내가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붙어서 포도나무에서 생명을 공급받아 내가 가지가 자라고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왜? 어둠의 주관자가 모르도록 장악해버렸어. 무지로 장악해버렸어. 완전히 장악해버렸어. 그런데도 본인이 모르고 있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보세요. 일어서 나가면 끝이지. 나가면서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또 어느 분이 그런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교회도 달라져야 한다. 아주 굉장한 빅 뉴스처럼 말을 해요. 안쓰러워서. 세상은 원래 달라지게 돼 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세상이 무엇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느냐? 교회가 세상의 비율을 안 맞춰서 그렇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했지 누구 비유 맞췄어? 여러분 잘 들어. 마지막 때는 그런다고 했어. 한번 24장 8절부터 읽어봐. 잘 들어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자, 왜 넘겨줘? 예수 믿는다고는 하나 조건 때문에 그런 거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넘겨주는다고 타협이 돼? 그럼 우리도 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세속적인 사람이지.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의 본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려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소원하는 뜻을 이루려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왜 착각하느냐 그 말이요. 성경에 선하고 착한 일을 하라고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는데 오늘 가만히 그 말을 들어가면서 그게 뭐냐? 방해주의, 선독. 예수님은 착하고 선한 일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고 매 맞아서 병 고쳐주고 죽어서 영혼을 살려 구원시킨 일.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착한 일을 세속화시켜서 세상에 착한 일로 둔갑시키는 이런 큰 오류를 보면요, 예, 마귀는 능히 하나님이 먹으면 죽어 하는데 아니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가 알게 되어 그래서 먹여 죽일 수 있어. 그럼 기독교가 세상의 선덕의 선구자가 되라는 얘기, 세상 방법으로 병든 자에게 돈 주고 병원비 주고 이루어는 거 주님 사랑이지요. 그러나 착한 일은 예수 이름으로 고쳐버려야 된다. 어느 것이 더 착한 일입니까? 응? 어느 것이 착한 일이냐니까? 응? 착한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어? 읽어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대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천국 복음 전했는데 일컫는 예수님 핍박했잖아요. 그렇게 착한 일을 하셨는데 자 보세요. 남편 잃고 자식 하나 애주인 지 키우던 나인성 과부 독재 아들이 죽었어. 그를 끌고 나인성 문을 나갈 때 갖다 묻더만구만요. 근데 진문 왜 가시다가 3일을 멈추어라. 응? 관에 손을 대고 가라다 대 청년아 일어나라 하신데 그가 일어나서 임의에게 주더라. 이게 착한 일이 이게. 귀신 쫓아주고 나병 고쳐주고 중병자 걷게 해주고 소경 보게 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와 사망과 죽여서 구원한 이 착한 일. 응? 너 그 뒤 뭐라고 있어? 착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자, 세상에서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는 거 봐. 마귀 억압에 눌린 최고의 것이 죄 아니오? 죄에서 발생된 것이 주지와 질병과 가난과 온갖 고통 아니냐? 무엇이 착한 일인지 무엇이 기독교를 어떻든 세속화시키지 못해서 안 달래는 사람들. 상대가 되겠냐? 그 말이오. 우리 연세 가족들이요. 기독교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 자,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는 눈 감고 빛을 봤어. 빛을 들었어. 그게 무슨 소리요? 예수만 나면 나는 볼 수 있다. 그는 모든 병을 다 고친다. 귀로 들은 빛이요. 만났는데 고쳤어? 못 고쳤어? 고쳤어. 그래서 예수를 아는 소문,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눈, 예수를 만난 경험이 빛이라 이 말이야. 빛이라. 그것이 소금의 맛이라 그 말이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잘 들어. 이런 세상의 마지막 때 이렇게 서로 잡아주고 예. 죽이는 날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깜깜하게 어두워서 신앙생활 자체를 몰라. 그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자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자들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들을 막지는 목을 베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지경에 지금 왔는데도 너무 신앙생활의 자유에서 그 자유가 육신의 자유가 되어버려서 신앙생활은 육신의 자유가 보장된 줄 알아. 신앙생활은 잘할수록 하나님 말씀이라는 자유 앞에 육신은 절박당하고 내 영혼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자유하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에 대한 것은 내 일방적 의지입니다. 뭐 종교는 자유 아닙니까? 맞아, 종교는 자유예요. 종교는 자유. 그러나 기독교는 진리 안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마귀 사단 귀신에게서 자유. 육신의 소유과 정욕에서 자유입니다. 무엇이 자유인지도 몰라.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의 자유는 달라. 그럼 종교가 자유라고 그래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생각과 정욕 요구대로 신앙생활에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반드시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런 자유가 어디 있다고 성경에 있어? 교회 와서도 그런 자유를 부르짖어 그런 자유를 가지려고 하느냐? 그럼 가져봤던들 그 자유가 내 영혼을 살리겠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냐고 굴복할 수도 없고 그러면 육신이 자유하면 이미 죽음이지만 사망인데 뭘. 그래서 그 자유가 당신의 종교의 자유라는 의지를 가지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냐고 말이야. 여러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마귀의 틈을 모르는 사람은 틈을 몰라. 마귀의 괴계를 모르는 사람은 마귀의 괴계를 막을 길이 없어. 괴계 안에 놀아난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도 내가 괴계 아래 놀아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면, 예, 이 이론을 내세우는 사람들, 이런 이론 저런 이런 이론 살아볼 때는 논리가 중요하다. 진리는 인간의 머리의 논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 영에게 주신 신령한 하나님의 논리다.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모든 섭리와 정년과 계획이 초지일관한데 이 땅에 태어나서 70년 80년 사다 죽을 인생이 그 하나님의 경륜을 감히 이 시대는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오른대로 가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렇다고 하나님의 경륜이 그렇다고 바꾸느냐? 아니라고 말이죠. 이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어.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한 말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5장에 25장에 두 번 말씀하셨어. 한 복음서에만.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 무엇이 쉽게? 육신이 쉽게.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잘 들어. 성령이 충만하면 육신이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기쁘게 따라와. 너무 감사해.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야 피곤해. 사건권이 반대였지. 이걸 못 이기는 사람이 환란을 이기며 죽음을 이기겠느냐. 잘 판단해봐. 여기 잘 들어. 쭉정이 수두룩 복종이 앉아있어.
뭐 혹시 난가? 그럼 당신 구제불능이야. 내가 난 줄 알아야 벗어날 수 있어. 혹시 난가? 믿음이라는 것은 실상이 부딪혔을 때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지, 믿음의 실상이 필요할 때 믿음의 실상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은 아니야. 응? 얼마나 두려우냐 그 말이야. 지금 세계는 잘 들어.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전쟁 안 하고 있냐? 우리는 생산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나라 자원을 갖다가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 물건 사고 팔아먹는 엄청난 전쟁. 왜? 남보다 품질 좋고 값이 싸야 되는데, 품질 좋고 값이 싸려면 기술이 뛰어나야 되고, 두 번째 인력이 싸야 되는데 품질도 나쁘고 인력도 나쁘면 그때부터 나라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대책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쟁이 죽느냐 사느냐, 세계 경제 전쟁이 치열하게 무너지고 그 끝에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년 9월 그 시에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 전쟁에 날 때. 지금 여러분 잘 세계를 잘 봐. 지금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매서 유튜브에 매일 때가 아니야. 지금 정신 차려 잘 들어. 예. 여러분들이 논리 총연하게 핑계대잖아. 난 이래서 기도 못하고 이래서 저기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진리는 없어져야 돼. 하나님의 진리만이 법이요.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가 살아야 할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육신의 요구와 생각과 소욕과 정욕에 의해서 성경을 무참히 짓밟지 말라 그 말이야. 진리를 짓밟지 말라 이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의 똑똑한 그것 드러내면서 알량한 자기 핑계를 내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벗어날 줄 알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런 죄를 졌다고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고. 아이고 목사님도요 저 같은 환경 저 같은 현실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시거나 목사님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현실 상황 환경 예, 많이 말하겠죠. 저 많이 겪었어요. 예, 삼중고 예, 배고팠어요. 지금 여러분 밥을 하루쯤 양식 없어 굶어보지 굶어보는 분 여기 계십니까? 옛날 어른들 말고 계시냐?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옷도 겨입고 또 겨입고 또 겨입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더 이상 겨입을 수 없다고 할 때 걸레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걸리면서 여기 그렇게 살아본 분 계세요. 예, 그렇게 살아오신 분.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한테 무진 매질, 핍박, 굶주림, 헐벗음, 이 핍박. 예.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기. 여기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핍박은 받아도 밥은 먹잖아요. 옷은 입잖아요. 입장. 예. 어쩌다가 집에서 형제가 많으니까 밀고 땡기다가 이 메리아스가 또 구멍이 이렇게 나죠. 구멍이 메리아스 구멍이 나요. 그럼 잘못 잡아 당기다가 여기 구멍에 손을 넣어서 쭉 차게 되면 이게 쭉 찢어지 메리아스가.
큰일 났네. 학교는 가야 되는데 베리아트가 이래서 그럼 빨리 벗어서 이제 바늘 갖다가 이게 시동쳐 매고 안에서 팍 꾸며서 입고 그러고 갑니다. 여러분 그러진 않잖아. 그런 미리아도는 안 입잖아요. 예. 그런데 신앙생활을 누가 감히 못하게 말렸는가? 신앙생활은 편하게 오는 게 아니오.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나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진리 안에서 인도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벌써 그만큼 방종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마귀가 그렇게 철저하게 만들어 가면서 이건 내 자유야. 이건 내 의지야. 이건 내 이론이야. 내 환경이야. 현실이야. 상황이야. 목사님은 내 사정 모르니까 강단에서 죄송 저러시지만 목사님도 내 사정 알아봐. 무슨 사정? 신앙생활 잘못할 수밖에 없는 사정? 그 사정을 이기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게 마귀의 괴계라니까. 반드시 이겨야 된다니까. 그런 소리가 저에게 반문한다고 해서 아 그렇습니까? 내가 인본주의하면 그럴 수 있어. 아 그럴 수 있네요. 힘도 시겠네요. 그러나 지금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그만두면 육신이 끝난 다음에 지옥은 편하냐? 예, 아니 그것도. 그래서 진도 말씀하셨어.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는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란은 아주 정한 환란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아무도 끊을 수 없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이 마지막 때 말씀하셨는데 뭐 견딜만 하는데도 못 견디는 사람, 응? 정신 차리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도 못 이기는 사람, 응? 신앙생활 자체가 신앙생활 갖지 않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우냐고 말이야. 응? 얼마나 딱한 사정이냐고. 여러분 이토록 소중한 신앙생활을 자기 육신이 사는 생활의 환경에 맞춰 치부해놓고 어렵다 힘들다 못한다 한다면 당신은 그만큼 마귀가 당신을 속이고 그만큼 만들어라도 능히 마귀는 죄를 지키면 들어 지옥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요. 죽여도 마귀는 나를 그 괴계로 해볼 수 없는 알고 보고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러려고 정신 차리고 있느냐고 말이야. 정신 안 차리잖아. 정신 안 차리잖아요. 열심을 품어 주를 섬겨 죽도록 충성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흉내내면서 예배를 합시고 내 속으로 스스로 치부하나. 마귀는 그걸 원하지. 왜?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도 예배 드린 척하는 거. 진실도 없으면 진실한 척하는 거. 아야 진실도 없고 척도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종교적 행사처럼 취급하는 거 아무도 없고 보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렇게 못해.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인데 보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 해도 된다. 너는 하나님이 없고 신이 없는 놈이 어떻게 너를 천국 데리고 가겠냐. 하나님이 안 계신데
노예에서 피 흘려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가 없는데 어떻게 너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지. 응?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무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건 죄가 아닌 줄 알지. 응? 얼마나 딱 큰 일이냐 그 말이오. 응? 어떻게 하면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걸 알고,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잘못하게 한 마귀 역사를 알고, 어떻게 하면 깊이 어떻게든 나를 데리고 천국 가려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깊은 속사정을 알고. 근데 여러분이 그것이 생활화되고 삶화 되어야만이 되는데, 왜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냐 지옥에서 살 것이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천국에서 살 것이냐 지옥에서 살 것이냐 문제를 안 다루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영적 생활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야. 근데 지금 39번째 설교 오는데 한 번 한 것이라도 여러분 지키고 사느냐고 말이야. 한 번 한 것이라도 지키고 사느냐. 안타깝게 그지 없어요. 예. 영적인 사람은요, 그 안에 나는 조금 영적 세계를 조금 하나님이 경험한 만큼 조금 아는데, 조금 경험했는데, 조금 영적 사람이 됐는데, 100% 유괴 사람과 얘기를 해보면 그냥 듣고만 있어야 돼요. 왜?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는 전혀 에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뭐 있냐고.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의 성경대로 살아라는데도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뭐 있냐고 한다면 이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는 마귀 역사 아니요. 무슨 얘기가 통하겠어요? 무슨 대화가 통하겠나가 생각해봐라 그 말이야. 안 통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자주 말하잖아. 빨가벗고 비를 먹어도 지옥은 가지 말자. 이 말은 지옥까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하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이 그런 소중한 마음이 내 속에 있느냐? 내 속에 그런 소중한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마귀 앞에 무능하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능하냐? 전혀 자기에 대해서 모른다. 어떻게 없어요? 이걸 어떻게 없냐고. 예. 나이는 20대를 먹었는데 정신인지가 떨어졌어. 그저 태어나서 한 3개월, 4개월짜리 지능을 가졌다면 그 큰 덩치를 어떻게 해보겠어. 그냥 뭘 휘둘러 때려 부시고 지금 맘대로 안 되면 울어버리고 다 바뀌어. 이거 어떻게 어둠똥 푹푹싹 어떻게 없어. 어떻게 없는가 생각해보세요. 인지가 그렇다면. 응?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사랑은 연세가족이요, 우린 영적 인지기능이 하나님을 상대할 만큼 창조하셨으니 성령의 나에게 그 인지기능을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망합니까? 하나잖아. 여러분, 나는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나이 먹어서 몸도 어른이요, 예, 생활도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어른이요. 그런데 신기하게 신앙생활만은 왜 이렇게 설 자리 앉을 자리 모르고, 응? 할 말 안 할 말 모르고, 할 행동 안 할 행동 모르는 거야. 여러분 잘 들어.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들 공부보다 신앙이 우선이요. 잘 들어. 응? 예. 왜냐? 공부는 어디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지옥가.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응? 간절히 피옵나니 오늘 내 마음대로 하려고는 내 자유나 의지나 이론이나 환경이나 현실이나 상황은 없어져 버려야 돼. 장애물 경제하는 사람이 장애물을 통과하지 않고 등수가 나와. 웬 장애물 경제하고 있어? 내 앞에 오는 죽을 때까지 모든 장애물을 이겨야 된다.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오. 그래서 음부의 권세와 죽을 때까지 부닥친다 그 말이야. 근데 부닥쳐서 음부의 권세 앞대비가 되어 있으면서도 여기 와서 그렇군 친구고 속은 흉악한 이지 같은 사람들이 양육할지 아주 우선해서 예수만 무늬가 예수라는 무늬만 놓고 예비하는 척한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마귀 자식이야. 응? 성경에 말했지?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애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데 난 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여 시험 들기고 하지 말래도 계속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아무리 재근간 계명이라도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복종하며 순종할 때 큰 복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 보니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여기서 굶어죽는구나.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다 누구 만났어요? 그 종을 목종을 만났잖아요. 예. 애굽에 가서 자기 마누라 왕의 때 뺏겼어요. 그 대신 나일강 강변에 푸른 초장에 예 목양할 수 있는 곳 얻고 그대 살 수 있는 곳 얻고 상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꿈의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강하게 꾸짖어요. 그 사실 왕이 불러다가 자기 이제 사라가 오빠라고 누나라고 했는데 참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했는데 자기 이제 부인인 걸 알고 왜 속였느냐 그러고 참 많은 은금을 줘서 가지고 이제 오는 모습 내가 바로 옳다고 가는 곳에 거기는 그런 함정이 있어. 책임 묻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책임이 있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에는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가야 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을 쫓아 모든 방해를 다 이기고 하나님 뜻에 도달해야 된다.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었어.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내게만이 아니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줄 거야. 사도 바울의 선한 전쟁이 어느 정도였느냐 생각해봐. 저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출발한 데부터 그리고 예수님 만난 다메섹으로부터 다 다녀봤어. 한 바닷가에 죽은 섬 몇 군데만 못 가봤어. 왜 배가 못 가서 못 갔어 거기는. 다 다녀봤는데 어떻게 사람의 몸을 이끌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다 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배 타고 다
다음 도시에 가도 될 듯 했는데 걸어서 이랬던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갇혔던 마메리티눔 그 감옥에는 아주 고통 당하다 사형 언도 받는 장소인데 그곳에 가서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당당하게 참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죽는 그 모습. 근데 여러분은 뭘 이겼어? 뭘 그렇게 이겨봤냐고? 무엇을? 따라서 합시다. 시작. 39번째 다시 시작. 몇 번 해야 될까? 코로나 끝날 때까지 해야 되겠죠. 엊그제 내가 그랬대요. 이제 영적 생활을 이런 정도 하고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영적 생활을 계속 해야 된대요. 그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영적 생활을 마지막 때는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관심하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죄를 죄라면 누가 세상에서를 죄라고 그러겠어요? 돈 버는 데는 열심히요, 가정생활은 성실한데 신앙생활이 열심히 없고 성실한 신앙생활에 성실하지 못하다면 영적생활에 절대 이기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보냐? 사람의 눈으로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하나님이 이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며 말을 듣자고 행동을 보시는 그분이 마지막 날 주 앞에 심판할 때 얼마나 패배자인가 드러날 때 나는 평생의 패배자만 됐구나, 지고 살았구나, 마귀의 계계 철저히 봉쇄당해 지고 살았구나 싶을 때 당신 영혼이 갈 곳이 뻔하잖아. 절망적인 신앙생활은 그만하자. 신앙생활을 통해서 육신이 절망적인 생활, 내일의 희망적인 영혼의 때가 있기 때문임을 알면서 꼭 자기 자신을 이겨라.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간절히 비옵나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신앙생활에 거치는 것이 없이 너무 자유하다면 당신이 그 속에 무엇인가 당신을 그렇게 만든 악한 마귀 역사가 있다. 신앙생활은 절대 육신이 자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유하게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하나님이 자유케 나를 움직이시고 내가 성령받은 자라면 자유하게 진리대로 움직여 간다 이 말이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떠나 방종하는 육신의 자유, 성령의 감동을 떠나 육신의 자유, 내 영혼이 죄로 풍덩 빠져 멸망의 파멸에 잠긴 채도 육신만 자유하면 돼. 마귀는 그렇게 만든다. 지지 말자. 마스크 똑바로 쓰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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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영적인 자유를 주님 내가 누리지 못하고 육신만 자유하다가 내 영혼이 망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요구대로 살지 않는 나의 교만과 나의 무지를 오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방해를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 내가 무엇을 이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이기고 영적 생활하고 있는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무엇을 이기고 있습니까?
나는 일상의 고를 느끼지도 못하고 육신의 소용에 속아 이 음부의 권세에 속아 이 약한 원수막 역사에게 끊임없이 농락당하면서도 내가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 살면서도 내가 주님 속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것은 다 스스로 할 수 있으면서 왜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만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는 생각, 이 의지가 무너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요구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방해를 이기고 영적 생활의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무엇을 이겼습니까? 내 육신의 생각 이가 하나 이기지 못해 오늘도 마귀 역사에게 속아서 음부의 권세에 속아서 끊임없이 낙만하고 남에게 상처주고 주님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니었습니까? 39번째 말씀을 들었음에도 어느 것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이런 나의 모습이 미쳐가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내 삶대로 살다 내 영혼 어디 가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적생활에 마음 쏟고 그 일을 위해 오늘도 영원한 영원의 때를 위해 준비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주님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가 무슨 고난을 받았습니까? 내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이겼습니까? 나는 날마다 무너지는 자였고 나는 날마다 뒤로 물러서는 자였고 날마다 타협하는 자였는데 내가 육신에 속아 육신의 생각대로 살다 내 영혼 망할까봐 주님 두려우사오니 이제 주님의 요구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이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끝까지 이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적당히가 아니라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이 영적 생활을 돌입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경을 교과서 삼아 주님의 요구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네 안에 다급함과 네 안에 시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견뎌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이긴 적이 있습니까? 매일 포기하고 쳐주고 망각하고 무너지고 후퇴해서 주님 원수막 역사가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장해제돼서 다 무너져서 어느 것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혼을 지키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한 착한 일을 하셨듯 나도 주님 그런 자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구제의 수준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착한 일 그 일 감당하게 주님 도와주셔서 죄와 사망과 지옥과 질병과 이방이 사단 귀신의 역사 육신의 정욕에서 자유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쉼없이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논리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진리의 자유 안에서 말씀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애절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가 살아낸 생명의 말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니 오늘도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경이 네 안에 거하는 자처럼 생명의 말씀 가지고 진리로 움직이고 진리로 인도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네 안에 우리 주님이 일하시도록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끝까지 싸워 견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능력 공급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이기게 도와주세요. 성경으로 이기게 도와주세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날마다 공급받도록
쉼없이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기도해서 우리 주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 요구하시는 대로 더 애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해 그 믿음의 응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신대로 살다 내 영혼 망해서는 안 돼요. 지금도 내가 주님 상처 줬던 사람들, 지금도 낙마하며 내 입술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 내 생각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 주님 내가 그런 자였어요. 말씀을 그렇게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어요. 오늘 주님 들었으니 맹약에 도와주세요. 맹약에 도와주세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 아버지 뜻대로 순종해 진리의 일까지 영생의 일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주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이 영적인 싸움에 오늘도 이기는 생활, 이 영적 생활에 마음 쏟고 끝까지 주님 이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가장 말 속에 있는 종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지 않도록, 그것들이 이용하는 세상에 속지 않도록, 그것들이 이용하는 육신의 소욕과 중욕과 요구와 생각에 속지 않도록, 환경에 속지 않도록, 현실에 속지 않도록, 상황에 속지 않도록, 제 똑똑과 이론에 속지 않도록, 제 스스로의 방종의 자유에 속지 않도록, 이런 무지를 다 가지고 마귀는 우리 영혼을 사냥합니다. 절대 당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1.1도 변함이 없이 다 천지는 없어도 이루어지리라고 그 말씀을 하셨으니 반드시 그 말씀이 내게 죽음으로 심판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영생과 생명과 천국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육신의 요구대로 살았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은 깊이고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는 모든 것들은 다 당연한 것으로 알았지만 마귀사단 귀신 역사였습니다. 이 원수는 떠나가야 합니다.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도 떠나가야 합니다. 가나군하고 곤고하게 만드는 원수도 떠나가야 합니다. 불순종과 반목과 분노를 극대하는 원수도 떠나가야 합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낱말하고 상처주고 죽이는 이 원수도 떠나가야 합니다. 기도 않지 않은 원수도 떠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도 떠나가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도 떠나가야 합니다. 이 마귀 사단 귀신아, 바로 너야, 바로 너야. 질병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몰아내라고 말씀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기고 주 앞에 서게 하시되 마귀의 괴계를 분명히 알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줘서 승리케 하옵시고, 우리가 분내고 혈기 부리고 낱말하고 하는 우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무덤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행들과의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악한 날에 모든 자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했습니다. 패배자는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성령의 저들이 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주가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해 주소서.
절대 지옥까지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간 귀신아 질병아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죄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값지게 필요할 때마다 요긴하게 써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셨습니까? 은혜가 되셨어요?